자,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본성이란 말을 좀 씁시다. 자,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그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죽었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생명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성은 아가페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사랑은 죽은 것을 어떻게 한다? 살리는 것이네. 그이 살리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죽지 영원히 산다. 아, 진짜 살린다는 말은 그냥 죽은 거 살려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사랑은 동시에 사랑임과 동시에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 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게 딱 정리가 이제 돼야 돼요. 자, 2절 보면 그때에는 언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이상구가 39살 때까지 이상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없다. 오, 영생한다고? 니나 해. 난 필요 없어. 거부하고 있었다. 그렇죠. 웃기지 마. 꿈 깨. 너무 황당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이 그래서 그걸 안 믿으면 생명을 거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을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사망 안에 뭐예요? 딱 죽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원, 그분이 주시는 아가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린 지금 죽은 상태야. 그리고 이 상태로 죽으면 우리는 끝이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너희들 죄 지었지? 나를 떠났지? 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서 봅시다. 3장 보면, 네가 이제 지금 이 아담과 이브는 죄 지은 상태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야. 그래서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 그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더 이상 가지기 싫어했단다. 그렇죠? 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를 따먹고 죽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부르는 생기를 거부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래 놨잖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 까지 어느 정도 몇 년을 살 텐데, 그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삶은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니까. 뱀과 사단과 함께 사는 삶이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지.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사단이 가르쳐 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뜻을 품고 사니까 너희는 결국 너희에게는 영생이란 것은 없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조건, 이 세상도 조건적으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이 생명, 사랑의 세상. 이라면, 뭐,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땀 안 흘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인생은 끝났다. 이 말이야. 에덴의 동산에서의 그 삶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아담,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에서는 뭐예요? 흙이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여기 보면 지금 흙, 그다음 이것도 흙, 그다음에 뭐 흙, 흙, 흙이 대본 나와요. 왜 우리 모든 인간 흙이 아니야? 흙, 흙이야. 그런데 흙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흙이지. 왜 내가 흙으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았는데 네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거부해 버렸어? 생명을 거부해 버렸으니 너희는 본래대로 어떻게?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흙으로 돌아.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을 왜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것은 너희들은 본래 있었다 없었다? 본래 없었잖아. 본래.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야.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던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 그렇죠. 왜? 하나님의 생기를 거부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지금부터 모든 성경 구절을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돼. 그리고 합리적이야. 그리고 과학적이야. 그렇죠.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을 안 믿게 돼요. 종교적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처럼.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나니까 혼이 들어왔다. 이게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일단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났다면 나는 너희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떠났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 더 뭐요?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살리겠다. 그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형편으로 바뀌어버린 죽은 너희를, 생명을 떠난 너희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를 너희에게 다시 생명을 줘서 살리겠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줘. 이게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모범적 교회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파. 교회는 교회인데 니골라당들이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이제 천국 가게 돼 있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요즘 그렇게 은혜 빠진 니골라당처럼 돼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뭐예요? 돈 거래를 하다가 안 준다고 어떻게도 하고 소송도 하고 교인들끼리 간음도 하고 뭐 난장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아, 저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다시 뭐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할례도 하라. 안식일도 지키라. 뭐 이러면서 아주 자기들은 어떻게? 저것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교회마다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라는 골로새도 참 좋은 교회인데 거기서는 갑자기 누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고. 예.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2장,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하는데, 그 에베소서 1장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적당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자, 여기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은, 왜 너희는 뭐요? 죽어 있었으니까. 뭐 때문에 죽어 있었어? 죄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너희는 죽어 있었다. 죄는 결국,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죄는 사망이야. 죄의 삯은 사망이야. 그럼 죄는 뭐길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가페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버렸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무슨 사단이 주는 무슨 생각을 받아들였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다시 살짝 복습을 하면,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만 원밖에 안 주는 것이 옳다. 이제, 그런, 그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렇죠? 그, 그런 거 그때.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단 쪽을 선택해버리고, 아하,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따져서 해야 돼. 라는, 인간들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왜?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와가지고 그래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본성이었다. 본성을 뭘 하나님의 본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divine nature 신성이라고 부르죠. 신성. 자 이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떠났다. 그 신성 속에는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이 신성이다. 자,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라 그래요? 인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인성이란 말을 아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부추겨서 표현을 해요. 그 사람 그 인성 그리고 또 인간성이라고 그래서 인간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 그 사람 인간성이 참 좋아.
나쁜 사람한테는 인간성이란 말 안 붙여. 동물성 뭐 이런. 그래서 수심이라 그러잖아. 수는 맹수들의 마음이다. 그때는 인간성이라 말 안 써. 그래서 아주 나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신성이고, 이 신성의 정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은 신성에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성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인성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아가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 인성 자체가 뭐예요? 죄야. 죄란 건 뭐냐? 신성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성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 그 자체는 죽음이다. 그 결과는 그렇게 돼. 이게 요거를 알아야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우린 자꾸 죄라 그러면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하지 않고 나쁜 짓을 얘기해. 그럼 우리는 왜 나쁜 짓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조건적이니까 우리가 하는 짓들은 다 조건적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을 죄라고 그러지 않아 성경은. 짓도 죄는 죄죠. 왜? 조건적인 행위가 짓이니까. 그런데 그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이고 우리 인간성은 뭐예요? 사망이야. 인간성대로 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해도 그거는 사망이야. 왜? 우리 인간성이 벌써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여기 우리가 죄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 말, 그리스 말로는 무슨 뜻이 있느냐고 하면, 우리 활을 쏘는데 뭐를 맞춰야 돼? 관역을 딱 맞춰야 돼. 맨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은 bull's eye라고 그래. bull이라는 말은 소란이야, 소눈깔. 맨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관중이라 그러지. 그렇죠? 딱 맨 가운데 화살이 딱 가운데 꽂히면 관중, 관중이었다. 죄라는 말에 그 그냥 이 문학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 그게 관역은 관중은 뭐예요? 바로 한 점밖에 없어. 그러나 관중을 벗어나면 사방 팔방 무엇이나 다 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는 관중이요. 관중. 그래서 관중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관중을 벗어나면 여기도 죄야. 그렇죠? 왜? 여기 맞춰도 이게 관중이 아니니까. 여기도 죄고, 여기도 죄고, 여기도 죄고. 다 죄다 이 말입니다.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본성만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렇지. 네가 어떻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죠.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들은 다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 계시는 계셨던 예수와 땅에 오신 예수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어? 그렇지.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가진 모든 인성을 어떻게 예수님이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나도 선한 것이 아니야. 왜? 그 내가 끌어안은 인간의 죄는 그 자체가 악이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죄는 선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그것이 바로 생명. 그것밖에는 선이 없다. 그것을 벗어나면 다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다. 그 사망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때, 예, 너희가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사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사망 가운데서, 그러면 그건 사망 가운데서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가운데서 조건적으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 조건적으로 흘러가는 그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이야. 왜? 조건적 생각이 오르니까. 그렇죠. 한 시간은 만원이야. 두 시간은 2만원이고. 이제 그런 사고방식. 왜? 우리에게는 그게 옳으니까. 그게 선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악령을 뜻하는 거예요. 왜? 영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공중에, 공간 중에 존재하고 있는 그 권세라는 것은, 자꾸 권세라는, 공중의 권세라는 단어는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파워, 힘이라는 세력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공중에 이 온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공간 속의 권세를 그 파워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무엇이라? 이 영이라. 악령들이야.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전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세상 풍조, 조건적 사고방식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조건적이면 그거는 욕심이죠. 그렇죠? 왜? 조건적이면 모든 것은 누구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 조건적 사랑의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제 본성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본질상이란 말이 바로 by nature입니다. nature는 본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성을 human nature,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뭐예요? divine nature, 그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서로가 뭐예요? 반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아가페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성 (human nature)는 조건적 본성으로서 그것은 스트레스 본성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by nature라는 이 본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만, 이제 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도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에게 영생,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라는 것을 율법에 하지 말라 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나 바람 안 폈거든, 그러면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실제로 네가 탐내는 다른 여자와 실제로 이제 바람을 피워서 잤다, 그러면 너는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다시 그거를 율법을, 완성된 율법을 보여주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 네 왜 음욕을 품었어? 음욕 품는 것은 네 본성이라고. 그렇죠? 여자를 쳐다보면 다 뭐예요?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렇죠? 만져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것은 남자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상구 박사라 해도 본성은 똑같다니까. 어?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자기는 빼놓고라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죄가 본성으로, 교인들이 본성을 죄로 여길 수가 없게 돼요. 그 완전히 까발려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까발렸게 안 발렸게? 완전히 까발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사도 바울은 이런 자유가 있었구나. 무슨 자유? 까발릴 수 있는 자유. 까발릴 수 있는 자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었더라. 이 말은 뭐게? 이제는 더 이상 까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단 얘기예요. 네. 왜? 창피. 여기선 자꾸 오줌이 나오고 있고, 뒤로는 똥이 나고 있고, 뭔가 창피해.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는, 즉, 아담과 에브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오줌이 나오든 똥 나오는 곳이건, 다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 그런데 이제 조건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조건적으로 딱 따먹고 변하고 나니까 뭐요? 이 문 좀 그래. 우리 이거 가리자 이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몸에 좋은 부위가 있고 이 부위는 좋고 이 부위는 뭐요? 싫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변질된 조건적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배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옛날에는 이거 벗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글쎄,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남자들도 태어나면서, 조금 있으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자꾸 이런다고.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그래도 돼? 엄마한테는. 왜? 엄마한테는 이것도 괜찮다고. 엄마는 무조건 사랑하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까발릴 수 있는, 나의 잘못된 것을 까발릴 수 있는, 나의 흠을 까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까지도 이 아담과 이브는 조건적으로 생각해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뭐요?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 그 전까지는 안 하던 짓을 해. 숨자.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조건적 사고방식을 사단으로부터 탁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유전자들은 쫙 바뀌고,
옛날에 안 하던 짓이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유전자가 우리의 생각에 반응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현대의학이 최첨단 유전자의학이 확실하게 밝혀놓은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타임 잡지 표지에까지 나타나 있잖아요. 왜?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고 그 다음에 잉태하는 그렇죠. 이게 아기를 낳을 때 그 큰 고통을 내가 줄 거다. 내가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그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벌을 내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이제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벌 줬잖아. 그죠? 이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은 살짝 우리가 맛만 보고 지나가 봅시다. 왜? 자, 죄를 지으면 유전자는 변해요.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기 전에는 임신한다, 아기를 낳는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죄 짓기 전에. 그럼 죄를 짓고 나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하나님이 본래 프로그램 해놨던 대로 임신과 잉태 해산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는 말이에요. 왜? 유전자가 변했으니까. 지금 무화과 잎사귀로 나무 잎을 해 입는 행동 이 자체도 사실은 고통이야. 왜? 내가 나를 까발릴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된, 그 자유가 제한된 것이 스트레스죠. 그 이게 죄 지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다 까발릴 수 있어. 그런데 벌써 까발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고통의 시작이야.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 한마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조건적이 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번역이 좀, 영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래 뜻과 가까운 번역이 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니까, 이런 뜻이야. 이게 마음에 드는 번역이야.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드디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을 남편은 아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래. 마누라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조정해서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이런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적으로 변질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성경 한 줄 한 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거는 심리학도 최고의 심리학이야. 네? 다 무엇의 결과야? 우리의 조건적, 무조건적 사고, 사랑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선택한 결과로 우리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런 각종 희귀한 지나 이때까지는 없었던 현상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 참.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죄라는, 그래서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적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 자체도 영원히 존재할 수, 영생할 수 있는 존재거든. 우리는 그 영생을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포기해버렸다. 걷어차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죽으려면 되죠. 죽으라 그러지 않고 야,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이 영생하도록 하려고 창조한다.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그런 너희도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너희를, 너희에게 다시 영생을 줘서 살려서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내가 목표한 대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사랑을 영광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으신,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선이야. 그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나만이 선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여주신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 왜 여러분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을 뭐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까불지.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나야만 죄라는 것은,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은 다시는 나타날 수가 없도록. 그래서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야말로 선이고 선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옳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단처럼 떠나버렸다는 것은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죽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죄 지었다고 죽이시는 것도 아니야. 사단은 생명을 떠나서 지가 어떻게? 지가 자기를 죽인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단의 죽음을 보고 눈물로 통곡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다고 그렇게 얘기한, 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더 멋진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생명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를 지켜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 이 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죄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율법이라. 이제 이런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알아야 돼. 이런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성경을 참 밑바닥까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율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죄에게 뭐요? 권리를 줬어. 무슨 권리?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저는 옛날에 이 말을 보고, 무슨 소리냐,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된 척하고 넘어간다고 우리는 자꾸. 근데 딱 혼자서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 도통.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에게, 즉 사단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파워를 줬다. 그 우리를 율법이 가진 파워, 율법으로 죄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인간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율법 줬다는 말은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얘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야? 율법대로 하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율법 못 지켰지? 너는 이제 내가 죽일 수 있어. 왜?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고, 죽어야 된다고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이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관역은 뭐예요? 사랑해야.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다니까. 왜 사단 편에 가담했으니까. 그 원수가 된 우리들일지라도 어떻게 해?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전히 완전케 하고 나면 딱 한마디가 남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13장에 나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거는 지금 뭐를 베낀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었다. 이거 안 되면 율법 지킨다는 말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한국에 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산, 지리산, 덕유산, 온갖 산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래, 산들 다 아름다워. 그러나 한국의 산 중에 설악산을 모르면 너희들은 한국의 산을 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악산 못 봤다면 한국 산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무슨 율법은 어떻고, 몇 탕, 몇 조는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서 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할 수가 없다면 너희들은 율법, 어떤 율법도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지킬 수 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 지켰어요? 막상 도둑질 한 일 없는데요? 안 훔쳤어도 내가 탐이 나잖아.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블라우스가 너무 탐이 나. 나한테, 친구한테 보다도 나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안 주나 하고 이제 어머머머 너무 너무 이쁘다 얘. 그래도 갈 때 안 줘. 그럼 그거 훔치고 싶어 하는 줘 싶어. 왜 그렇게 훔친다는 말이?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로 탐내는 것이 훔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 네.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는 율법 대충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박수가 안 나오네. 아니. 박수 안 쳐야 돼, 사실은. 뭐, 이거 박수 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딱 치지 않고 뭐라고 딱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네. 어떻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한테 준 이유가 뭐지? 이제 이렇게 돼야지 박수 치면 안 되지. 네?
그 뭐 여기도 치고 저기도 쳐버리면 이 박수의 기준이 어딘지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해.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 나는 율법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율법 지킬 수 있지? 자기는 율법 잘 지키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뭐요? 천국에 가는 거야. 너희들도 우리처럼 되라고, 율법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면 율법이 죄에게 파워를, 권리를 줘서 우리를 죽인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죽이기 위해 줬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십자가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 보세요. 율법 조문은 무엇이라?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은 이런 소리를 바리새인일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뭘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면 되지. 이런 소리 꿈도 꾸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었어. 그런 율법을 왜 줬을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율법을 주셔야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뭐예요? 이게 멀고, 즉 생명으로부터 아주 멀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이거를 인정해야 살 길을 찾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떨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포기하고, 우리는 가망 없어. 전적으로 가망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지금부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나한테 주시는 수밖에는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돼야 박수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와, 그렇구나. 우리가 뭐, 나는, 저 집사보다 내가 낫잖아. 이런 식으로는,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비교해봐야 도토리 기재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다, 이 말이야. 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 때문에 살았어. 왜? 폼 잡고 살았어. 왜? 나는 지킬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뭐라 죽임을 당했으니 그렇게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뭐요 죽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일 목적으로 주신 거야. 죽일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거는 1차적 목적이고 2차적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살리려고요. 왜? 죽어야 사니까. 구원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놈을 살릴 수는 없어. 율법 지키면서 나 하는 잘 지키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틀림없죠. 뭐 이래 가지고는 죽은 놈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못 살리지. 죽은 놈이 살려면 생명줄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생명줄을 붙잡도록.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율법으로 꽉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알겠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피가 끓어. 예. 그러니 하나님이 목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래서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더 확실하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믿음이 더 확실히 굳어, 그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히 굳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아이고 그래서 조서방도 이거 들으면 얼마나 좋겠노? 예. 그런데 예. 조서방은 지금 쓰나미 이후에 배를 타고 댕긴대요. 그렇죠. 요새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빨리 우리 처제도 속초에 신방을 다시 차려야 되는데. 그 신방이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신방은 신방인데, 그 손 때문에 좀 불편하겠다. 그래서 더 사랑 받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는 율법을 볼 때 그래 저걸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저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면서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 정말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질되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본성을 그냥 정상적인 본성, 인간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성은 정상인데 이 속에서 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면 천국 갈 가능성이 많고 충성 안 하면 탈락이 되고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단이 혼란시켜 놓은 이런 혼란 상태에서 영적 혼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그 혼란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서 이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이 오늘 이렇게 깨달은 율법에 대하여 깨달은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